드림캐스트 개수 스틱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옛날에 한 중학교 때였나? 내가 중학교 때면 90년대 중후반?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. 간만에 좀 게임기 생각이 나서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개조 스틱 만드는 거는 그 패드에 버튼 눌리는 부분에서 와이어 두 가닥을 떼어가지고 그 패드 내부에 있는 버튼이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그냥 스위치 역할 식으로 이어주면 버튼이 입력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 사용한 드림캐스트 패드는 이건 정품이 아니고 중국산 제품이에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년대 플스 1 이때까지는 패드들이 저 지금 동영상처럼 좀 동판 방식이어가지고 저 납땜하는 게 굉장히 쉬웠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패드 자체 이 버튼 눌리는 부분은 좀 납땜이 안 되는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뭐 제가 이유를 생각할 때는 저렇게 예전 방식으로 저 동판이 드러나는 식으로 하면 좀 사용하면서 때가 끼면은 접촉이 잘안 돼가지고 수리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동판을 막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 다시 잘 작동하는 그랬던 기억이 예전에도 있습니다. 이 드림캐스트도 원래는 정품 패드는 사실 저렇게 납땜이 잘 되는 버튼 부분에 잘 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이 중국산 제품은 좀뭐 원가 절감인지 좀 저렇게 돼 있어서 사실 요 작업하는 데는 더 쉽고 정품하고 좀 차이를 살펴보면 분명히 되게 약간 질의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이 트리거 버튼을 보면은 정품의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접근식? 이게 무슨 홀 이펙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좌석이 가까이 가면 저항이 조절돼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접점이 없는 마찰이 없는 그런 형태인데 중국산 제품은 저 트리거 자체가 그 접촉식 가변 저항으로 돼 있습니다. 그게 좀 단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사용하다 보면 뭐 마찰이 생기고 좀 접점이 안 좋아져서 입력이 좀 저하되는 게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이제 어쨌건 마무리를 하고 버추얼 스트라이커를 한번 해봤습니다. 드림캐스트는 대부분 오락실 게임들이라 좀 조작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튼튼한 걸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